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영상의 제목을 보면 영화 신과 함께가 생각날 텐데 제목과 내용이 잘 매칭되지 않지만 이번 영상에선 정직한 제목, 정직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교회 댕기면 딱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다,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 부류인데 어차피 다 엄한 소리들이고 게다가 대부분이 후자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주세요. 뭐 그런 의미라고 꿈보다 해몽이 더 거창들 하던데 대부분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합니다. 주님이 다 해주세요. 날 업고 걸어주세요. 위로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외 100만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흔히 러닝메이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이해만 가져도 성령님과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전혀 이해가 없다 보니 주님과 함께가 아니라 주님을 강제로 부려먹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답니다. 대부분 자신의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일방적인 고백 아닌 독백을 하고는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난 그분과 친하다고, 친밀함을 느낀다고, 나를 맡긴다고,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혼자만의 만족에 오늘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대부분 종교적인 감성과 갬성, 즙을 짜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감성팔이 설교하는 것을 배운 목회자들이 대를 이어 그런 일을 지금도 많이 하던데 역시나 신자들도 같은 것을 배워 오감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려는 되도 않을 것에 시간 낭비나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박혀 방송에 얼굴을 받고 종일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 일로 착각이나 하면서 말이죠. 그럼 반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사실 8만 개라는 교회의 숫자와 교회를 열심으로 댕기는 수백만의 신자들을 보면 그들을 하나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자들이 차고 넘쳐야 하는데 실상은 많이 없고 부족해 보입니다. 멍에와 십자가는 제 생각조차 하지 않지만 교회는 댕기는 자들도 부지기수죠. 상황이 그러하니 우선 주님과 함께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너무 흔해서 그런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에게 배워야 하는데 신학과 교단의 교리에 따른 설교에 시간을 보내고들 있죠. 백독을 자랑하며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바뀐 것이나 울리지만 그래 봐야 성경 어디에 성경은 다다익선이다. 백독을 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지 몰라도 다 자기 만족이죠. 일독을 해도 읽기표 하나하나 마킹하는 재미로 하는데 읽고 나서도 소용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 설교만 해도 그렇죠. 오늘 화요일인데 엊그제 주일 설교 기억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들어도 남지 않는 수준의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렇습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라면요. 산상수훈처럼.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차이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도 아닌 자들이 전하는 설교. 그것이 한계고요. 그렇게 설교와 성경 읽기에 코를 박고 살았으면 영적인 것은 애시당초 모른다 치더라도 포도나무 가지로 열매를 맺고 사랑해서 말을 지켜 거처를 삼으실 정도의 사람.
한국 교회에는 차고 넘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야 하는데 교회마다 보면 그것도 아니고 뭐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이유는 다 알지만 아무튼 정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데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이고 진리고 핵심이라는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은 한국교회라 어쩌면 재림까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영상을 통해 성경 공부를 하려던 것은 아니니 중요한 구절을 보며 마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은 어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실 이게 상당히 두려워해야 할 문구인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무덤덤하게 읽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표적이나 성령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이 구절 앞에 주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무지한 사람들이 말이 있은 뒤 주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표적도 안 따른 귀신을 쫓아본 경험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개념도 없으니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지나가곤 하죠. 이야기의 이러한 흐름 중에 주신 말씀인데 시간 내서 마태복음 12장의 전체 구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도 분위기 파악이라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느냐? 성경에 버젓이 방법이 나와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될 일인데 대부분의 교회 설교는 이를 강조하기는커녕 언급도 피하면서 단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뿐이라는 식의 말이나 하지 깊이 있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근데 정작 이 구절을 보면 주님과 함께 아니하는 자, 반대하는 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성령에 대한 모독을 언급하셨고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용어로 황홀감에나 젖으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이고 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잘못된 언행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최악이 성경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달리 표적을 폄훼하며 기사와 표적에 대해 지적하는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은데 그 안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전부터 주님 곁에서 제3자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며 그분을 여전히 방관자, 구경꾼, 골리앗 앞에서 숨는 군인처럼 대하는 것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 기간 감동적인 말씀과 행적이 차고 넘치지만 거기에 만족해서 황홀감에 빠져 종교생활을 하라고 하신 적도 없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며 성화를 이루는 것에 올인을 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대신 서로 사랑하라고, 나가라고, 나를 믿으면 내 일을 할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앞뒤에서 나눈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하며 모으는 자를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물론 그러지 않는 자에 대한 언급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란 이해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황홀경에 빠져 살면서 추수를 하듯 모으는 일, 병과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외면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이론반, 실습반을 따르 우량하길 원하시지 않습니다. 소심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때문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이를 정당화하려는 자들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할 수 없지 않냐며 뒤로 빠지며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착각, 난 교회에서 설교나 열심히 하고 젖먹이를 케어나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착각하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과연 그럴까 싶습니다. 교회 댕기면 누구든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압니다. 불문율이죠. 감히 입을 잘못 놀려면 매장되기 쉬우니까.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 주여 주여나 하지 않고 그분에게 오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되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확신 누구나 가지고 있겠네요. 그래서 누구든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말을 할 것이고요. 여태 나눈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암담하죠. 교회나 목회자나 신자나 성경 공부에 평생을 보내왔으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맞는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는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